또 마켓에서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포텐셜 마켓에서 잠재적인 마켓이 어디 있냐, 마스크 사이즈가 어느 것이냐, 가격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얼마나 분량을 생산해야만 거기에 이윤을 볼 것인가. 이 마켓은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세일즈 퍼슨 어떻게 합니까? 커스터머들이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면 가격은 어느 때의 가격을 고객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품이 어떤 상품을 그들은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쟁자들은 경쟁사가 있죠. 경쟁 물건들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를,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 디스트리뷰션, 물건을 이제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이 물건이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팔리는가, 그다음에 상인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물건이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팔려나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리얼리티와 트루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한 가정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시간 그러면 시간과 공간, time and space,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가정입니다. 자, 우선 이 시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타임에 대한 것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룹이 기능을 가지려면 중심적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중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이것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화, 우리의 모든 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도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속성을 유지하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고 하는 데서 어떠한 구조로서 형성이 돼 가느냐, 시간적 개념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회적인 우리의 이삶 이것은 시간과 연관이 꼭 됩니다. 그리고 일한다 그랬어도 이일 자체가 몇 시간 걸려서 하는 일이냐, 한 시간이냐, 아니면 8시간이냐, 10시간이냐, 아니면 한 달이냐, 뭐 이런 개념을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항상 반복해서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시간 그랬을 때 근본적인 시간의 작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시간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미국 생활, 미국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과 또 우리 동양의 시간의 개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을 이 샤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어떤 모든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네 가지 시간을 생각하고 있죠. 첫째는 과거, 현재, 내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이네 가지를 이제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물질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이러이러한 이론들이 역할을 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즉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을 다 완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에 해놔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속에 부담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을 완수한다고 했을 때에 참 이것을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 된 것에 대한 것도 하나의 두려움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네, 먼 장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 회사 조직에 가면 우리가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예.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건물 하면 이 건물이 앞으로 얼마나 더 견고하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예. 아, 뭐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오면 구매해 오면 이 기계 자체의 수명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네 가지 특성이 늘 이 그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늘 생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첫째 이 계획을 세운다 것이죠. 이 플래닝입니다. The role of planning.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누가 역할이냐 하면 관리의 과정이겠죠. 관리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 플래닝을 할 때 어떠한 역할을 문화가 부담할 것인가. 문화라고 하는 과정이 이 관리의 과정 안에서 이 계획을 세워나가는 역할에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인가, 역할을 할 것인가, 영향을 끼칠 것인가, 뭐가 시간이 그러죠. 네. 그 하이텍 컴퍼니가 지금 현재 어떻게 주어진 기능을 해나갈 것인가. 네, 그것은 뭐가 있냐니까 문화의 과정이 거기 꼭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시간성이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에 어떤 문화적인 어썸션이 있기에 이것이 하이테크 컴퍼니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관계를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거에는 일을 잘해서 이랬어요. 근데 이제 현재에 와가지고 그럼 현재는 과거의 성공과 그 과거에 주어진 그 영광을 똑같이 누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매니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어떠한가? 미래도 여전히 동일한 것인가? 과거에는 기본적인 하나의 가정 자체가 일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했을 때에 과거에 기능을 했던 기본적인 가정 자체를 우리가 다시 재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re-examine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미래의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미래에 대한 사건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을 우리는 리이그제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 현재 주어진 지금까지 되어진 그것을 그것에 근거해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가능성에, 현재까지 온, 근거해서 우리 미래를 예측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제 조직은 어떻게 하냐 하면, 앞으로 올 조직의 사명, 목표, 그다음에 수단들, 수단이라는 것은 그 일을 형성할,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의 수단,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 예, 근본적인 어썸션과 앞에서는 어떤 거 있죠? 실제와 진리에 대한 것은, 예, 있고, 그다음에 질문에는 시간성이 있어서도 이 문화의 근거 자체가 이러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슬라이드 45번이 되는데요. 45번에 보면 모노크로닉 앤드 폴리크로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단일 시간형이냐 다중 시간형이냐 이렇게 되는데요. 다중 시간형이냐 단일 시간형이냐, 단일 시간형. 다중시간형. 그래서 이건 모노크로닉, 그래서 폴리크로닉 이렇게 나누죠. 예. 그럼 모노크로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모노크로닉은 단시간에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어로 제가 적을게요. One thing at a time. 예. 이 모노크로닉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 폴리크로닉이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 개를 한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개를 한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그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때요?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예, 그리고 뭐 그리고 앞에다가는 뭐 영화 틀어놓고 그걸 공부한단 말이죠. 한 번에 두 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 어떠세요? 그럼 이제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 폴리크로닉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폴리크로닉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어떠세요? 모노크로닉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하는 자녀들에게, 야, 너희 그렇게 해서 공부되니? 야, 그거 다, 귀도 다 빼고, 공부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이제 피자 먹으면서, 예, 라디오 켜놓고, 예, 시끄럽게 해놓고, 음악 켜놓고, 들으면서, 숙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부모님들은 그냥 당당히 부르는 거죠. 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될 줄 아니? 그 좀 할 때는 좀 집중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두 가지 형태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늘 이제 문제를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모노크로닉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가치 자체를 어떤 그 인터랍션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 가치를 뭐 단절시키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나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 하다가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완수될 때까지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그건 없습니다. 모노크로닉도 괜찮고요, 폴리크로닉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역시 개인적으로 폴리크로닉 쪽으로 합니다. 참 좋아요.
음악 틀어놓고요. 뭐 파워포인트 만들고요. 음악 틀어놓고요. 뭐 책도 쓰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 저는 모노크라닉 쪽을 택합니다. 언제냐 하면 아주 깊이 신중하게 생각할 때는 모노크라닉 쪽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뭘 한다 할 때는 폴리크라닉을 하니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가 어느 것이 틀렸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그 문화적인 형성을 성격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일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음악 틀어놓고 일하잖아요. 그 성능이 더 나아요. 그런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낫냐?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리더가 어떠한 것을 더 생각하고 있느냐. 매니저의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다중시간의 문화를 갖고 있다 생각이는데, 그러나 꼭 이걸 이런 생각이, 다시 말하면 한 번에 여러 개를 이제 해결한다 하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종종 갖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여기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매니저 계층의 사람들이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은 사람들 한 번에 이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저 일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그러한 형태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경우의 매니저들에 있어서 이 인터럽션 이게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다루게 되어질 때에 어떤 중심에서부터 쉽게 벗어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그리고 쉽게 이 계획을 바꾸는 것은 아닌가. 예, 그 주어진 원래 어떤 그 조직에 주어진 계획이 이게 잘 바뀌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염려도 종종 사람들마다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다중시간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일을 또 조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원래 그 조직 자체가 그 매니저 어떤 그 사람이 이 다중시간의 문화 속에서 그러면 주요한 매우 그 조직의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는 무엇인가, 뭐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뭐에 대해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다중시간형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인간관계에다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 사건보다도 이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져요. 어떤 그 임무 수행보다도 이런 측면에 더 치중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드워드 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하기를 미국 안에는 이 모노크로닉 컬처, 그러니까 단일 시간형 문화를 오히려 매니저들이 채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제의를 했었는데,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성격에서 보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되냐 할 것 같으면 미국이라는 이 문화권에서 매니저들, 시니어 매니저입니다. 시니어 매니저인 경우에 어느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치중할까 했을 때에 에드워드 홀은 시니어 매니저인 경우는 단일 시간형의 문화 형태를 오히려 취한다. 이것은 시니어 매니저인 경우에
본인에게 주어진, 그 다시 말하면 회사는 회사에게, 조직은 조직에게 주어진 그 하나를 위해서 끝까지 계획을 이룰 때까지, 어떤 그 프로젝트를 이룰 때까지 나간다 하는 의미에서는 단일 시간형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있어서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 아시아권에서는 어떤 그 업무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냐 하면 이제 그 인간관계 중심이죠. 그래서 이런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에 있어서는 임무 중심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시니어 에드워드 홀의 견해 같이 단일 시간형의 문화를 추구하는 시니어 매니저들이 하는 반면에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주어진 일을 이룬다 하는 것은 이런 고찰도 의미가 있는 고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노크라니 단일 시간형 이게 그런 시간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시퀀셜, 그러니까 일직선상 계속 연속적인 일을 구상을 하는 반면에 이 다중시간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동에 뭐랄까요? 행동에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하는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는 동일 한꺼번에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더 치중되어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가 되겠죠. 이제 이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그 비용 절감을 가져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을 고찰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 또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문화에 대한 견해, 단일 시간형의 문화냐, 다중 시간형 문화냐에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문화적 견해가 다른 문화의 그 주제, 그 cultural theme과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다중 시간형의 문화를 갖고 있는 시니어 매니저들인 경우는 인간관계, 어떤 짭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느냐가 더 거기에 중요성을 둔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인간관계의 측면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라면 어떤 그 단기일에 어떤 그 결과를 본다고 하는 것에는 조금 좀 거리가 좀 있게 되어집니다. 다만 이 인간관계, 다중시간이 인간관계를 좀더 치중을 하고 거기에 관계하기 때문에 그한 정해진 시간 안에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는 것. 어떤 그 일 지향보다는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이르고자 하는 이런 측면을 또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시간 개념이다 그랬을 때에 이 모노크로닉 이 단일 시간형은 어디에 더 측정을 두냐면 인간의 행위에다가 인간이 뭘 하는가 거기다가 계속 이제 그걸 통제를 하게 되어져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 단일 시간형의
그 모노크로닉 이 개념을 시간 개념으로 선택한 시니어 매니저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단기 일에 어떤 정해진 뭐 단기보다도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너는 뭐 했고 너는 뭐 했고 너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그 성과 업무 성과에다가 치중을 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것은 이 단일 시간형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모노크로닉 이 타임 컨셉을 시니어들이 갖고 또 이것을 모든 조직 자체가 모노크로닉 타임 컨셉에 치중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폴리크로닉 다중 시간형의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관리하고 어떤 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도록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치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냐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시 이야기하면 다중 시간형의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데는 적은 시스템에서 또 단일 시간형에는 큰그 시스템에서 서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중 시간형에는 인간과 인간의 협력하는 거, 이게 여기에 초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협력하는 것. 그다음에 크면 클수록 업무 중심에서 인간이 뭐 했느냐 이런 것에 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54번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플래닝 타임, 디벨로머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데 치중하냐 하면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는 일에 어떤 플래닝을 하는 일에 치중을 하는 형태고요. 이 다중 시간에는 자기 발전, 디벨로먼트 타임에다가 치중을 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발전의 시간, 요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뤄나가는 요두 면에 치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쪽에는 이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쪽은 우리 큰 그룹에 있어서 시니어 매니저가 플랜을 짜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그 플랜을 이루어가는 반면에 있어서 이 다중 시간 형은 과학자 그룹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이 다중 시간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시간마다 자기를 개발시키고 연구하고 하는 그쪽이 이쪽 다중 시간형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걸 이렇게 나누는 분은 두빈스칸, 두빈스카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플래닝 타임 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래닝 타임의 이쪽에 측면에서는 어떤 그 공장이 회사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비즈니스의 백그라운드 있어서 좀잘 미스 언더스탠딩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두빈스카스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무슨 조직이 미래에 있어서 이 플래닝을 세워나가는 면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지향적이지 않습니까? 미래지향적이에요. 이쪽은 미래지향적에 있어서, 얼마나 오래, 어떤 시간, long time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시간에 대해서, misunderstanding을 한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그냥, 마냥 어떤 그 나가, 매년 계속, 이어지는 어떤 시간이냐, 아니면 시간을,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래닝 타임, 이 모노크로닉 타임의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이러한 것을 관계할 때는 이 모노크로닉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보다 낫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적 인터널 오브젝티브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외적 객관적 실제.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워커스 쪽에는 노동자 쪽에서는 어떨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터널 타임 사이클입니다. 내적 시간 사이클이 되고요. 이것은 외적 객관적 리얼리티 실제 이렇게 되고 외적 내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자기 개발을 위한 이 디벨로먼트 타임을 이제 갖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하게 되죠.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샤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쪽은 외적이라고 그랬고 내적이라고 그랬죠. 외적인 세계에서는 이 플래닝을 세우고 이 플랜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는 것에 그래서 치중을 한다. 그러나 이쪽에 다중시간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그 미래의 일이 끝나는 프로젝트가 끝나는 것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줄곧 이제 나가는 것이고요. 이 단일 시간형의 다중 시간이 어떨까요? 이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것은 내적인 시간, 내적 시간 사이클 되고요. 이것은 외적이기 때문에 외향적에서는 미래에 어떤 그 세운 그 계획의 성취, 성취라는 측면에서 이전 어떤 그 미래의 시간의 타임 테이블을 정하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을 플래닝을 이룬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다중 시간에서는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 있어서 단일 시간형의 계획과 다중 시간형 형태의 자기 개발은 늘 함께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이쪽은 큰 조직인 반면에 이쪽 다중 시간형은 작은 조직. 그래서 단일 큰 조직에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마치려고 하는 이런 쪽인 반면에 이 다중 시간형에서는 인간관계에 치중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프로젝트를 마치려고 하는 그러한 각각의 특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쪽에는 언제 맞춰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 타임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단일 시간과 다중 시간이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게 되느냐 할것 같으면,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조직에 있어서의 문화가 구성이 될 때에 다중이냐 다중시간형이냐 단일시간형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개념에 일을 하는 것과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대화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자기의 발전을 이루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조직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은 이 시간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결정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어떤 조직에서 마냥 끝까지 갈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까지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의 58번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discretionary tim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보인다. 결정의 시간이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느냐, 정확성의 정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케스가 주장하는 것인데, 시간의 다른 차원으로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주어진 임무와 연관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에서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타임테이블이 다 있는 거예요. 예,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왜 타임테이블이 없는 조직에서 계획은 없죠. 그러니까 타임테이블이 주어진 시간의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가 언제까지다. 그 결정의 시간이 언제냐. 그다음에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예, 하는 것이 이제 꼭 정해져야 한다고, 예, 이 시간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수반되어 나갈 것이 자기의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직에 있어서 늘그 생각해야 될 것이 R&D입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예요.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 그래서 자, 그 리서치 앤 디벨로먼트는 어떻게 회사가 조직에 자금을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시간의 타임테이블이 정해집니다. 예,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모든 조직은 이루어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죠. 예. 계속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자료가 그것에 대한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 호라이즌스, 이제 타임 수평선이라고 이제 할수 있는데, 지평선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타임 집그이 호라이즌은 각자가 갖고 있는 랭크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각각 달리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임이라고 한 것은 이제 잘못 번역이 된 것이니까요. 예. 결정의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하시고, 보임이라는 것을 지워 주시기 바래요. 예. discretionary time horizon. 결정의 시간의 지평선과 정확성의 정도, 이렇게.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시간 지평선은 그 랭크에 의해서 그 지위죠. 그다음에 기능과 직종에 의해서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매니저의 계층이냐, 그럼 노동자의 계층에 따라서 시간의 호라이즌은
지평선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 점을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하게 되면 시니어 매니저인 경우는 주로 어디에 치중하냐 하면 계획을 세우겠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중간 매니저, 미들 매니저나 그 노동자들은 자기 매일 할 일, 그다음에 주간적으로 할 것, 그다음에 월별로 할 일들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그 업무를 이룬 성취한다 하는 그 시니어 매니저의 랭크와 역할, 그리고 그 중간 매니저들과 그 일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또 주간으로 위클리, 만틀리가 주어진 그런 임무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이 타임 호라이즌을 서로 달리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시니어 매니저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목표 자율적이에요. 그렇죠? 시니어 매니저는 골 오리엔티드입니다. 골 오리엔티드.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워커들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도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매니저들의 기능에 따라서, 매니저들의 명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간 매니저들의 개입으로서 각자가 할 일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각자는 이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랭크 지위가 어디 있는지, 어떠한지, 기능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 지향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oal 지향적이냐 아니면 operational 지향적이냐, 예. 어떤 작업 지향이냐 아니면 목표 지향이냐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각각 자기 일에 대해서 시간 지평선은 시간의 기능은 이제 각각 달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적 대칭, temporal symmetry, 그 다음에 pacing, 그 다음에 entrainment, 시간적 대칭, 보폭, pacing, pace 한다 그러게, 보폭이 어디냐, 그 다음에 의도적인 창조, 이 세 가지가 또 이제 시간과의 관계에서 형성하게 되어져요.